지난해 11월 12일 명성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김하나 목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택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는 명성교회를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새 성목회 취임식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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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하고 싶은 마음 없으면 오늘 취임 예배 안 하면 됩니다. 이 위임식은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총임법을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에 반대한 한 신학생은 머리채를 잡힙니다. 교회 관계자들이 달려들어 그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김삼환 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무슨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 십자가 물려주는 거, 아주 고난을 물려주는 거지.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라고. 지나가는 순간 소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가난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는 교회들도 많거든요. 명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등록교인 수 10만 명, 연간 헌금 규모 약 400억 원, 대규모 비자금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정담당 장로가 자살을 했으니까 그때 트럼프에서 나오는 그 통장을 전부 다 합쳤는데 그 합산 금액이 보니까 860억이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김상환 목사님하고 거의 장로 외에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은 과연 교회 목사 자리뿐일까? 세습이라는 게 결국은 공동체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재정은 안 물려줍니까? 재정은 물려주게 되죠. 분명히 제 안에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뭔 것을 숨겨놨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한다.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교회의 비밀이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명성교회는 교인만 10만 명이 넘고 연간 400억 원의 헌금이 거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최근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기독교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는 종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비자금 의혹까지 휩싸여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지만 비자금이 800억 원에 이른다는 의혹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 김 목사는 어떤 분이며 도대체 명성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같은 옷을 차려입은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작 전 차량 관리부원들이 바빠집니다. 관리입니다. 얼룩 목사님 교산동 출발하셨습니다. 얼룩 목사님 교산동 출발했습니다. 간이 빨리 몇 번입니다. 긴박한 무전이 오가고 통과 중입니다. 1번 통과했습니다. 원래서는 앞마당으로 잠시 차량 통제를 해주시고요. 원로 목사님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2번 통과하셨습니다. 3번 통과하셨습니다. 차량 통제를 받으며 등장한 승용차. 교인들이 일렬로 서 그를 마중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쓰시는 군용 차량이 제니시스 두 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카니발, 그다음에 사모님 차가 있고. 기업체 사장님 사모님 모시는 수준이네요. 대장급이죠. 거의 그레미어의 이상이라고 봐야죠. 재벌이죠, 뭐. 재벌이라고 봐야죠. 하는 거 보면 재벌이라고 봐야죠. 목사님이 지시하는 것이 곧 말씀이요, 법이요, 요 안에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세요. 의사도 내 손으로 치료한 의사가 많고 유명한 병원 원장도 치료한 일이 많아요. 다 죽어가는 병원 의사 아들, 현대의학으로는 99.9%가 죽을 애도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행기를 탔더니 캐도릭 교인들이 전부 다 나보고 인사해요. 그래. 그리고 어떻게 나 아세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 듣는데 천주교 교인이 왜 내 설교 들으세요? 그래. 신부님은 설교를 잘 못해요 이러더라. 권위 있는 목회자. 그의 말처럼 명성교회는 사회 권력층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하 네 분에게 우리가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전두환은 5.18 학살의 주범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모든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근데 이렇게 해서 박수 치우고 꽃다발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하고의 그 좋은 관계를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집에 대통령도 오신다. 내가 한마디 하면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을 은근하게 많이 가시를 했죠.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앞으로 2014년 3월 6일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 목사가 대표 설교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두 날개로 높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하여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박 대통령님은 가정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가정입니다. 한 달 후 세월호가 침몰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고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에요.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사이도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때문이다, 뭐 청와대 때문에, 해수부 때문이다, 안전부, 뭐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부르고 함께하며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김삼환 목사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뭐 대통령하고 뭐 그거 했다, 뭐 밥 먹었다 해서 내가 예배를 봐줬다 자랑을 많이 했으니까 그 권위에다가 권력이 갖다 막 덧칠대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상이지. 내가 주께 할 수 있게 내게 성령의 길은 보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명성교회를 소개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전시의 대부분은 김사만 목사 개인의 업적입니다. 지금 목사님의 고향마을이에요. 고향마을에는 그 신당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종을 쳤었던 12살 어렸을 때 있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땔감이 없어가지고 스트로프를 깔고 거기서 애들을 제우들 다 끌어안고 이렇게 잤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교회 청년들에게는 좀 더 노골적인 이야기가 여과 없이 전해집니다.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급의 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칭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 목사를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는가 하면 그의 일대기를 다룬 홍보 만화를 만들어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그 우상처럼 만들었어요. 일대기를 만들어서 그 전시관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걸 애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냥 명숭교의 우사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도 지금 얘기하는 그게 거기에 그냥 진짜 뭐 교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가보면은 이게 지금 북한의 김일성 찬양하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가보시면 됩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의 놀라운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있던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했어요, 하나씩. 교인들이 제공한 여러 장의 사진. 김 목사의 실제 크기로 제작된 사진 입간판들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곳곳에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새벽기도 전시관이나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김사만 목사를 우상하는 거다, 이게. 셀럽이었어요. 네. 강동구 셀럽. 근데 자기도 그런 거 너무 즐겨요.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 게 영광이다.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분하고 정신대로도 찍어야 좋지 않느냐. 이런 교인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인들의 신앙 간증 시간. 간증하는 분 나와주세요. 명성교회에서는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양육해주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양희삼 목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참담한 마음이고요. 회사에서 우리 회장님을 뭐 사랑합니다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기업인데. 그러나 이건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하는 건 저는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 교회의 신앙적 분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김사만 목사를 의지하고 김사만 목사를 추종하고 김사만 목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옆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명성교회 곳곳에 놓여 있었던 입간판들입니다. 김사만 목사의 모습인데요. 마치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처럼 보입니다. 명성교회에서 김 목사가 가진 절대적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바친 것이나 세월호에 대한 발언은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800억 원에 달한다는 비자금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재정 담당 장로가 자살을 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는 세 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2014년 2월 주일 저녁 예배 시간. 명성교회 박장로 가족이 특별 찬양을 합니다. 박장로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장로님이 자살하셨다라는 내용을 듣고 이제 좀 충격적이었죠. 투신했다는 소리를 먼저 들었고요, 저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거죠. 박 장로는 명성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토요일 날 그날 밤에는 뭐 잠을 전혀 못 잤죠.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해도 놀랄 일인데 투신자살했다고 그러니까. 투신자살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아마 굉장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나. 교회 안에서 비자금을 발행했다. 그러다가 그 비자금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후임 그 장로님과 해인 수인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차일피일 이루다가 결국 그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자살을 한 거다. 이런 정도만 들었어요. 그는 교회 장로들과 김사만 목사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목사님께 죽음으로 불충을 대신하고 절대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증명하려는 결백, 그리고 남겨진 자료들. 당시 교회 의결기구인 당회 소속 장로를 만났습니다. 재정을 독점적으로 두 사람만 관리하던 그 중에 한 사람인 목사님과 둘이만 하던 재정 담당 장로가 자살을 했으니까 그때 트렁크에서 나오는 그 통장을 전부 다 합쳤는데 그 합산 금액이 보니까 860억이다. 내 기억에는 그래요. 아들이 자살해가지고 돈을 했어요. 아내가 400억이다. 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비디수첩은 박 장로가 관리하던 통장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김 목사와 박 장로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관리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헌금녀는 헌금 열심히 하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못하는데 그 돈은 잘 벌어. 그래가지고 헌금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명성교회에서 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1년에 약 400억 원입니다. 박 장로가 관리하던 800억 원의 돈은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 당회 장로들은 이 돈이 쓰고 남은 헌금을 10여 년 넘게 모은 2월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연간 한 남는 돈이 60~70억 뭐 이 정도 됐어요. 네. 그 연간에 그 2월 자금, 소위 2월 자금이라는 돈이 97년부터 뭐 매월 그렇게 그전부터 쌓였겠지. 이제 쌓여서 쌓인 돈이 얼마였는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김상환 목사님하고 박영 장로 외에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로가 차 트렁크에 남긴 증거 자료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 후 김 목사의 측근들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했는데 그냥 해결해버리려다가 발견된 게 없고 제대로 잠재적 만들어서 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또 이제 가정집에서 현금 필요하고 필요나요. 들어가 나가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갇혀 있는지 교회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명성교회가 저렇게 됐던 것도 그거를 무슨 큰 비밀 무슨 암호 문서를 보듯이 그렇게 몇몇 소수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비자금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명성교회 비자금 의혹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와 교회 측은 의혹의 해소보다 교인들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본 교회 사역과 김성환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폄훼하여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교회를 해하려는 불순 세력 및 동조 세력에 대해 본 교회는 그 허구를 밝혀낼 것이며 그 악의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어떤 반기독교적인 세력의 음해다? 교회를 믿고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에 동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호의 입단속이죠. 명성교회 측은 800억 원의 자금 총액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자금이 공개되면 여러 곳에서 지원 요청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였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교인들의 제보 중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성교회는 해외 선교 활동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선교 회비 일부가 실제 선교에 쓰이는 대신 김삼한 목사 개인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연합 회장이 있는데 그 연합 회장이 이제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 이런 데 안 쓰고 김삼한 목사를 다 갖다 줬더라고요. 다 갖다 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남성교회 회원들이나 여성교회 회원들은 이전에까지는 까맣게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선교 회비잖아요. 선교비니까 그 돈을 모아서 선교비로 썼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선교회는 교회 내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남녀 연령대별로 조가 꾸려지고 많은 교인들이 참가합니다. 명성교회엔 남성들이 소속된 선교회가 120여 개 있습니다. 선교회의 목적은 국내외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고 교인들은 선교비를 차질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회비는 남성교회 회원들은 회비를 내는 거고요. 꼭 내, 내 안 내면 못 나갑니다. 여기는 얼마 배당을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보통 다 한 달 회비는 조별로 약 25에서 30만 원. 120여 개 선교회 회비가 다 모이면 많게는 3,8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4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송명환 씨는 선교회를 책임졌던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남성교회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회장하고 회계. 회계도 그냥 회장이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2천만 원만 은행에서 찾아주세요. 그런 걸 찾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돈의 대부분을 그 전임자가 그 저한테 인수인계 해준 대로 뭐 명절은 설날 추석 그다음에 그 양반 뭐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 뭐 2, 300. 아 잠깐만 피디님 동그라미 하라 부족하시네. 2, 3천만 원씩 준다고요? 회사 목사한테? 응, 한 번에. 선교 회비가 일반 교인들은 모르게 김삼한 목사에게 은밀히 전달됐다고 합니다. 큰 저 누런 그 설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당장실에 갖다 주면 되잖아. 뜸할 때도 있고 그 비서한테 전달해줬지만. 전 회장의 고백에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위해 쓰인다고 믿으며 회비를 내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리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죠. 우리는 다 이제 뭐 장학적금 아니면 이제 선교비 이런 곳에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저기마다 생일날 명절 때 은행 가가지고 현금을 찾아가지고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의의가 없었죠. 박수를 듣고 이렇게 해서 매달 이 원래 회비를 많으시는 분도 계신다고 이런 돈을 그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영혼을 끌리는 마음에 아, 세계 하나에 성교 사람의 이름이 쓰여진다. 이곳에 또 불쌍한 사람, 성교 복음을 위해 쓰여진다. 그러니까 정말 사명에 대하신 적이 된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김 목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돈도 많았습니다. 대학부 수련회도 있고 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중등부 수련회도 있고 유치원 수련회도 있고 뭐 저 영화부 수련회도 있고 뭐 교육학교 부서마다 다 수련회가 있어요. 이 수련회에 김상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 그러면은 자기 교회에 자기 목사님 오신 거잖아요. 우리 강사비를 드려요. 400만원씩 드려요. 한 번에. 김남한 목사님이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 사례비처럼 뭐 500만원 갖다. 저랬을 때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아버지 같고 우리가 뭐 벌써 배우고 그래서 아들 같지 않느냐.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느 애비가 자식 가르치면서 사례비 받느냐.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만 하면 됐다. 우리 교회는 이만 하면 됐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남미, 저 아시아 수많은 온 세계를 향하여 그물을 내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김사만 목사는 해외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부분 교인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집회나 뭐 성지 순례나 이런 데 많이 나갈 때, 네. 그게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이 이제 거의 수행을 했는데 나갈 때 현찰을 뭐 미화를 만 불씩이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봉투를 줘요. 현찰까지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공항 나갈 때 나눠주고 그다음 현지에 이제 도착하면은. 그러는 거지, 그렇지. 흰 봉투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네. 그때 우리가 갈 때 40만 명이었거든요. 네. 나눠주면서 네. 이거 나중에 다 카운트 해볼 테니까 한 장씩 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농담도 하고 우리가 웃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공항에 내려가지고 네. 마닐라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돌려드렸어요. 교인들을 동원한 외화 밀반출. 출국 시 1인당 만 달러 이상의 외화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장로하고 김상훈 목사님하고 같이 그 가방을 들고 우리는 관광하러 간다고 마닐라 호텔 앞에서 그 두 분을 배웅하는 그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 두 분만 따로 어디를 가요. 여기 장로가 위법적으로 가져간 외화. 김 목사 측근들은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간 걸까요? 최근에 이제 그 여론이 뭐하니까 그렇지 예전에 우선 성가대원만 해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한 1, 200명 싶고 그 외에 이제 스태프진들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 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많고 뭐 150명, 300명 그 수준에서 많이 따라와요. 도착하자마자 회수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들을 많이들 가져나간 거로 제 주위에도 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안 했어도 그렇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 규모로 벌어진 일인지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명성교회 측은 여행 경비였을 뿐이며 이를 몰랐던 교인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고만 하고 나간다면은 10억을 가져가든 100억을 가져가든 현금은 여행 경비 목적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벌써 본인이 뭔가 자기 명의로 돈을 가지고 나가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명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간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집단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죄질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범죄에 속합니다. 이게. 무려 800억 원이라는 돈이 조성되었다는 점도 놀랍지만 그 많은 돈을 목사와 장로 한 명이 관리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저희는 명성교회의 막대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명성교회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본당 주변에는 명성교회가 소유한 땅과 건물이 상당합니다. 명성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돈 가지고 제일 많이 사들였던 건 명성교회 주변의 부동산이에요. 명일동에서는 명성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가 없다. 명일동 주변의 명성교회 부동산을 교인들이 안내했습니다. 저게 이제 월드글로리아센터. 처음에는 여기에서 그 공연을 한다고 공연 시설로 지었어요. 여기가 여자 장학관 7층 건물 좀 되네요. 네. 지금 보니까 꽤 크구나. 계속 커요, 여기는. 아, 저 도서관, 저거는 뭐 무슨 도서관이에요? 저기 부동산이 되게 많네요. 상당히 부동산은 상당히 많죠, 사실. PD수첩이 확인한 명일동 일대 교회 소유 부동산만 8곳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교육관, 방송국 등 그 쓰임새도 다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본당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제작진을 보통 저게 이제 교회 관계자들이 막아섭니다. 누군데요? 아, 집에 누구지 오면은 딱 그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찍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제가 전해서 사실신 거를 해야지. 배경으로다가 우리 교회가 나오잖아요. 배경으로 교회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뭔데요? 그건 우리가 필요로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나오게 하십니까? 그건 내 마음이에요. 오세요, 내가 모시고 갈게. 아니요. 내가 모시고 갈게. 제작진을 밀치며 촬영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인터뷰를 하던 교인들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와서 인터뷰? 교회에 대해서. 너는 교회를 떠났잖아. 우리 교회를 돌아가는 게 없어. 교회 측은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 건물은 저희 안 들어가요. 부동산은 명성교회의 자랑입니다. 37만 원 주고 이곳 370평을 그래 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00배나 올랐다고요. 명성교회는 부동산을 특별하게 관리했습니다. 땅을 목회는 안 하시고 이분은 전문적으로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사고 보러 가고 관리하고 이런 목사님이에요. 네, 그 양반은 네, 목사가 이제 복도방에서 우리 교회 재단부로 이제 쓸 재단부. 땅 사고 세금 가는 게 뭐 집 짓고 하는 건 전체를 관리하는데 그게 담당 교육자지 자기가 그 담당 뭐 부동산 목사 그런 건 재단 관리부 목사야. 명성교회 부동산을 관리하던 박 목사. 그는 2016년 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지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서정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땅을 관리하셨던 거죠. 안 그래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호 씨는 박 목사의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이쯤에서 이미 키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우측 모서리 쪽에 캐비넷이 있고 그 캐비넷 위에 이 금고가 있었었죠. 야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니나 대해서 내가 여기 들어오게 하는 거야. 비밀키와 금고. 박 목사의 사무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저게 뭔데 저렇게 관리를 하시냐고 그랬던데, 아 이제 그 중요한 서류다. 그 아마 땅 문서, 부동산 서류 이렇게 이런 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터뜨리면 큰일 난다. 그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이거 터뜨리면 큰일 난다. 네, 이거는 좀 위험한 게 들어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말았어요. 네. 뭐 특공대식으로 교회 재직에 알리지 않고서 구입하고 그런 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알리고 싶어 하셨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그거는 알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언뜻 들었어요. PD수첩은 수소문 끝에 명성교회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업자 백남식 씨. 네, 들어보시죠. 그는 명성교회 관계자와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명성교회 재단부 재정부장인 조원 씨.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의 막내 매제입니다. 수양관 있는데 주변 땅을. 예. 그래서 왕창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원 씨 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장이나 만들까 그러더라고요. 조원 씨가 최초로 땅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명성교회 부동산 리스트를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고 말하자면 컴퓨터에 저장되고 있는 것을 이걸 뽑다 보니까 그 건축물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건축물 현황까지 나왔습니다. 건축물 현황이 뭐죠? 이게 명성교회 전국에 있는 재산입니다. 예, 네. 이것까지 저한테 같이 넘어온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명성교회 소유 부동산 리스트입니다. 2011년에 작성된 이 리스트에는 전국 곳곳 약 50여 건에 달하는 명성교회 건물의 이름과 주소, 면적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일까? PD수첩은 이 리스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스트에 등장하는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성교회 부동산 리스트는 사실이었습니다. 리스트 속 부동산은 지금도 명성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이건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은 과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져야 되는가? 이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최근에 밝혀진 또 다른 부동산도 있습니다. 2013년 명성교회가 구입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땅. 3,135제곱미터에 이르는 대지입니다. 저거 지금 시가 너무 좋은데요? 글쎄요, 지금 8,000 8,000? 네, 지금 800원 될 것 같아요. 800원. 네, 800원. 명성교회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명성교회 부동산은 시가 약 26억 원에 달합니다. PD수첩이 파악한 전국 명성교회 부동산 규모입니다. 총 면적 24만 제곱미터. 공시 가격으로 집계된 것만 최소 1,600억 원입니다. 엄청난 부동산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의 재정을 든든하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냥 헌금 거치는 걸로 구제하고 쓰면 되는 건데 부동산까지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든든하게 한 그 이후에 또 뭘 하려는 건지라는 또 생각도 들고. 명성교회 측은 박 목사가 부동산을 관리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춰진 부동산이 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더 욕심을 내는 바벨론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져보면 끝이 없는데 또 더 가지고 임금이 되어서 또 더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삶이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상환 목사의 이미지 메이킹이 뭐냐면요, 머슴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자로 해서 맨날 이렇게 막 쇼하면서 머슴 코스프레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한복 입고 막 지게 지면서. 나는 집도 없고 전세 산다, 막 허술한 그런 전셋집에 산다, 그게 성도들이 착한 성도들, 와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 집도 없나, 별장이 있잖아요. 교인들은 경기도 하남 쪽에 김 목사 개인 별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받은 주소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부동산은 명성교회가 아닌 김삼한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 도로 구축이 돼요.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한 40억 전후예요. 40억 전후요? 10만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 눈물 어린 헌금으로 명성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습과 함께 불거진 부동산과 800억 비자금 의혹. 김삼한 목사는 아들 김하나에게 단순히 목사 자리만 물려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 의혹들에 대한 김 목사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PD수첩은 두 달의 취재 기간 동안 9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혹시 김상환 목사님이십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 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정문 PD라고 합니다, 목사님. 예예예 예, 예, 예. 예, 목사님. 저희가 저기 목사님 인터뷰 요청을 좀 계속 드렸었는데. 예예. 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걸 못 받았거든요. 예. 아, 저희가 김재원 장로님께 예. 거의 20일 가까이 저기 연락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예예. 예. 예, 목사님, 저기 제가 여쭤볼 게 좀 많아서요. 아, 지금은 참 어렵거든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저기, 아, 목사님, 저기 제가 지금 전화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 손님이 와 계셔 가지고요. 아, 제가 좀 예, 여쭤볼 게 있어서요, 목사님. 저기 김삼한 목사의 답을 듣기 위해 이른 새벽 교회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삼한 목사를 직접 만난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저 MBC PD수첩의 서정문입니다. 저기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저,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끝까지 침묵했고. 아,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답 대신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김삼한 목사는 이날도 새벽 예배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삼한 목사를 찾아간 저희는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작진 4명이 상해를 입었고 촬영 장비도 파손됐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언론인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명성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격동 속에서 발전해온 만큼 교회들도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대형교회로 성장했고 이제 그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삼환 목사와 그 아들 김하나 목사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랍니다. 비디수첩은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제보들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교회가 규모를 키우고 신도수를 늘리는 데만 힘쓰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